저는 선교사로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은퇴한 상황이고 잠시 귀국한 김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MRI 촬영으로 척추 전방 전이 디스크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꼭 수술을 해야 하나요?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려면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세운병원 김동윤 원장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는 척추 분리증이 발전되거나 퇴행성 관절 변화로 중장년층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이동해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하지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사연을 보면 척추 전방 전이와 협착증 진단을 받으신 걸로 보이는데 그것만으로 모두 수술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환자분의 증상, 진찰 소견 및 MRI 소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의 방사통이나 위압감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신지요? 어려움이 있다면 MRI 검사를 직접 척추 전문의와 함께 확인하고 진료를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